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최근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외모 평가뿐만 아니라 춤을 추고 노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사항을 내놨습니다. 오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 모 지역의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지원자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키와 몸무게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평가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 면접위원들이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노래나 춤에 관련된 질문으로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는 겁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감을 엿보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이외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광화문 정부처우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팔거나 양도한다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이 급감돼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이거나 장기간 주택 보유자일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